오늘은 아름다운 꽃 섬 하하도를 가기 위해서 백야도 선착장에 왔습니다. 하하도에 첫 발을 내디디니까요. 아이고 오셨는가요 하고 지금 목선에 멋진 글이 쓰여졌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탐방로 입구 좌측으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아줌과 이쁜 공주와 같이 하하도 꽃게 트레킹을 했습니다. 초입에 아주 또 표식이들이 엄청나게 좀 걸려 있습니다. 올라오자 바로 첫 정자가 보입니다. 이번에 그 새로 개통된 화양대교 전시장 멀리 보이는 게요. 첫 입구에서부터서요. 약간 올바길인데 유채꽃들이 중간중간에 피어서 올라오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수꽃섬은 윗꽃섬 상하도와 아래꽃섬 하하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래꽃섬 하하도는 잘 조성된 둘레길이 꽃섬길로 명성을 해 섬 트레킹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폭우가 조용하면서도 아담하니 멋집니다. 바람도 아주 봄바람이 살살 불고요. 해변을 보면서 걷는 길이 조성이 잘 돼가지고 아주 편안합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연인끼리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푸른 하늘과요 바다를 배경삼아 덩그러니 놓여 빨간색 피아노는 왠지 모르게 섬하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유채꽃이 아주 활짝 피고 하하도 꽃게 봄을 느끼기에는 아주 최고의 길인 것 같습니다. 유채꽃을 보면서요 트레킹하는 재미가 아주 좋네요. 남끝 전망대 내려가는 계단이 또 나왔습니다. 남끝 전망대에서 바라본 희지꽃 전망대가 되게 좀 조명이 됩니다. 오늘은요 유채꽃을 보면서 쉬엄쉬엄 걷다 보니까요 뭐 힘도 안 들고요.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만났던 빨간 피아노에서 어느 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좀 자세를 잡고 계시는데요. 오늘 길은요 뭐 트레킹이 아니라 그냥 뭐 산책 수준입니다. 이 벤치에서 앉아서 탈색을 해야 될까요? 맥주 한잔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바로 이거지. 제대로 유채밭에 왔습니다, 이제. 푸른 바다와 만개한 유채꽃이요. 봄을 알리는 아주 전령처럼 멋지게 지금 피었습니다.
쉬엄쉬엄쉬엄 했다 오다 보니까요 벌써 휴게정자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면서. 시직골 전망대를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직골 전망대 가는 것도요. 아하, 길이 아니라 또 계단이 또 나타납니다. 시직골 전망대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아, 엄청나게 기암 절벽이 있고요. 아, 꼭 내려오셔야 되겠는데, 저기도. 내려온 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시직골 전망대를 갔다가 지금 올라와서요. 산 위에 웬 또 배를 갖다 놨을까? 어쩌자고 이거. 아, 이 배도 저 푸른 바다를 멋지게 떠다니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왕이다! 오늘은 완전 공주의 날입니다. 왕이다! 우와, 공주 왕이다 그래.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요 뒤돌아보는 모습도 정말 좋아요. 정말 이곳엔 또 가을이 오면 먹새가 또 엄청나게 하죠. 지도에요. 네, 휴게정자 투로 나와 있는 곳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설치기 뛰면 또 기가 막히겠는데요. 자, 이제는 갯놈 가는 길하고요. 막상 전망대를 향해서 고! 쭉쭉 뻗은 계단이요.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네. 소나무 향기도 네. 너무나 좋고요. 바람이요. 이제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엊그제 가면 해도 너무나 추웠는데 이제는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하와도 또 시도 있는데요. 하와도 열수와 나아지 사시사철 벗어 오가는 백길 따라 누구라도 안하지 사도에 숨겨진 모습 눈 같은 하와 구절초 숙부쟁 고속기 다 밀고 전망대 올라오니 그려져 마음 가슴 사방이 에멀라주 풍경 속에 둘레길 양쪽엔 터널 같은 모양으로 하늘을 빽빽하게 가린 나무가 시원한 향결제 품고요. 숨는 받는 전망대를 향하는 길목엔 무정히 자란 풀들이 살랑살랑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깻놈 전망대를 향해서 네, 출발을 또 해야 되겠네요. 깻놈 또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벤치도 좀 있고요. 그래도 좀 쉬어가도 좋겠는데 하와도의 제일격이라는 꽃섬 다리로 출발합니다. 깨넘은이라는 말은 깨밭으로 가기 위해 넘던 작은 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 멀리 공해의 난로도가 어렴풋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이쪽에 웬 갑자기 계단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하와도의 제1경이라는 꽃섬 다리가 지금 멋지게 지금 바다와 함께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막산 전망대하고요 장구도 전망대를 보고 내려오겠습니다. 아이 많이 물 때는 건너기가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하와도의 최고 비경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큰 굴이 지금 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갯놈 전망대와 막산 전망대 사이에 깎아지는 절벽과 절벽 사이로 파도가 들락거리고
절벽 아래에는 커다란 동굴이 검은 잎을 굴리고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품습니다. 막산 전망대와 장부도 전망대를 향해서 출발! 꽃섬다를 건너 후에는요, 막산 전망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계단에는 아기자기한 나무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있고요. 누군가의 소망을 적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선착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요, 경사가 거의 지지 않았고, 그가 걸어온 발걸음을 쉬엄쉬엄 편히 걸 수 있는 길입니다. 파도 바다는 깨끗하고 맑은색을 띠며 길게 뻗은 해변은요, 모래사장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조약돌 크기라 맨발로 거닐어도 크게 아프지 않는 아주 건강에 좋은 길입니다.